에코프로 그룹이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 거린메이와 손잡고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합니다. 이동재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은 최근 시카이화 GM 회장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에 합의하고 임직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이전 회장의 사면 후 첫 공식 활동으로 이전 회장이 사실상 그룹 경영에 복귀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코프로 그룹은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GM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인수해 전구체에 이어 제련업에 본격 진출합니다.